우리는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살아야 된다. 알아듣나?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영애입니다. 제가 MBC에서는 처음 인사를 드리는 걸 거예요. 사랑과 결혼이라고. 저도 좀 놀랐어요. 여자들의 가장 관심사가 사랑과 결혼이잖아요. 통해서 여러분을 뵀는데요. 나중에 제가 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부산으로 찾고 싶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요 지금 이경규 씨 고향집에 와 있는데요. 지금 제 옆자리는요 이경규 씨 어머님이 앉아 계시는데요.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이영애 씨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맨 처음에 국민학교 때부터 피아노를 쳤기 때문에요. 네. 입문은 클래식부터 있죠. 그렇기 때문에. 프로그램 보셨나요? 예, 녹화해서 봤습니다. 아유, 전 부끄럽죠, 당연히. 결혼이라고요. 네. 저 말고 김희애 씨 그리고 네. 김혜수 씨 대선배님들이죠. 네. 같이 이제 MBC의 첫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. 우리 김희애 씨, 김혜수 씨 그리고 이영애 씨 나와주셨고요. 이승희 씨 그쪽? 선배님 입장에서 제가 막내기 때문에 반만 설명하고 우리 옆에 있는 김혜수 씨가 선배님. 전 원래부터 독신주의자입니다. 아깐 결혼한다면이란 가정하에 물어보셨기 때문에 오은지예요. 이번 공지 합격했어요. 아. 얘야, 그 사람은 한 번 이상 권하지 않는 사람이야. 팀장님, 나가요. 제가 구제해드릴게요. 가끔은 이름보다 얼굴 더 이쁘다는 소리도 듣고요. 간다. 왜? 나 아는 척하지 마, 이씨 알았어? 야. 24시간 내내 학교에만 있냐? 별거에 다 걱정 있다. 좋다. 부럽다. 야, 들어. 새까맣게 했어요. 이해해 주시고요. 지금 바로 와! 말씀하신 자료들 다 챙겨왔어요. 급한 거 아님 다음으로 미루시면 안 돼요? 같이 술 한잔 하고 싶었는데. 그래서 맞던 날 남을 이름 구하라는데 난 몰랐는데 너무 심장이 돌아왔다면서. 그런데 그런 환자 그렇게 심한 환자라면 조치부터 충분히 취했어야지. 내 골이 왜 이렇게 딩딩거리는지 알아? 머리채 때문이 아니라 네가 던진 연탄재 때문이야. 너 연탄재를 한번 맞아볼래? 골이 얼마나 빵해지는지? 코너는 학생인데. 저 욕심이 많아요.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. 라면 먹을래요? 헤어져. 사랑의 변화니. 아궁이 바닥을 한자 깊이로 파면 붉은 빛이 나는 진흙이 나오는데 지금 혼수 상태라서 여긴 나올 수 없었죠. 너나 잘하세요.
엊그제 같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합니다. 일단 기쁘고요. 제 역할은 실종된 아들을 찾아 나서는 There'll be tomorrow night, but wait, what do I see?